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입니다. 오늘은 저기에 있는 돼지고기, 등뼈, 묵은지, 또 감자도 약간, 고추, 생강, 또 조선간장, 들깨가루,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양념으로 오늘 돼지고기, 묵은지 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돼지 등뼈는 등뼈예요. 한 미리 핏물을 좀 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 적어도 한 5시간 정도는 저 등뼈를 꼭 물에 빼주셔야 돼요. 그리고 먼저 빼놓은 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먼저 한번 삶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 핏물도 더 빠지고 잡내도 없어지고 간단하니 오늘 한번 끓여보시게요. 엄청 많네요. 얘가 만원아치인데 이렇게도 많네. 뼈를 핏물에 한번 우려내고 찬물에 한 4시간, 5시간 이상은 우려내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품을 푹 삶아주셔야지 잡내도 빠지고 이 핏물도 다시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번 뚜껑을 덮어서 쏙 좀 더 끓여주시게요. 들고 찬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씻어주세요. 삶은 것을 여기다가 물에다가 좀 많이 먼저 푹 떼셔야 돼요. 먼저 한 소금 뿌얀 물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떼십시다. 자, 이렇게 뿌연 국물이 우러날 때에 여기에다가 이거 된장 이런 거 사실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다음에는 힘들어서 주부들은 해먹기가 싫어요. 그러니까 간단하니 그냥 저는 여기다 그냥 오늘 쉽게 넣을게요. 된장 좀 넣으시고 여기다가 꼭 조선장을 넣으세요. 조선장을 좀 넣으시고 그리고
이게 여기 하기 전에 이렇게 이 묵은지를 물에다 한번 담가만 놔요. 씻지 말고 그대로 하면은 좀 이렇게 양념이 좀 살짝만 씻겨져야지. 잠깐 봐보세요. 자, 양념이 좀 이렇게 씻겨져야지. 그대로 하면 좀 전에 이렇게 깔끔한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이렇게 담갔다가 건져내서 이대로 그냥 씻지 말고 이대로 그런다 해서 또 이렇게 그대로 넣어보는 양념이 많아가지고 탁탁해요. 그러니까 꼭 이대로 그냥 물에다만 담가서 바로 그냥 넣으세요. 이렇게 여기에다가 후춧가루도 좀 넣으시고 후춧가루도 좀 넣으시고 후추도 이제 다 떨어졌네. 자, 여기다 생강가루도 넣으시고 오 마늘도 찌어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감자 가에다가 통감자 하나씩을 올려놓으세요. 많이 안 빻아도 돼요. 자, 이렇게 좀 오래 뗄 거니까 그냥 통째로 넣어도 다 없어져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한 소끼 끓이고 나면 얘를 나중에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푹 끓여내면 아마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. 맛있겠네요. 여기다가 고추, 이렇게 고추도 좀 썰어 넣으면 개운하니 맛있어요. 양파도 가위로 밀려서 다시 맛있다. 맛있네요. 이걸 이제 개운하게 그냥 깔끔하게 드시려면은 이런 들깨가루를 안 넣으셔도 되고 좀 이렇게 걸쭉하니 거기서 저희들이 어려서 먹는 그런 걸쭉하니 드시고 싶으면 나중에 들깨가루를 넣으세요. 들깨가루를 너무 빨리 넣으면 탁탁해지거든요. 그래서 드실 때에 넣으셔도 되고 참 대파를 안 썰었네. 저는 이렇게 응급실에 이렇게 가위로도 사용한답니다. 대파 얘네들 좀 많이 넣어줘야 돼. 맛있네요, 개운하니.
참 맛있네요. 이렇게 해서 한 소금만 더 끓여주면 끝나요, 이제. 그리고 이렇게 따로 두께가루를 넣으시려면은 따로 해서 드실 분만 드시게 할 수 있도록 두께가루는 나중에 넣으세요. 애들은 두께가루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개운하니까. 조금만 더 졸이면 돼요. 완성이에요. 맛있겠네요. 맛있네요. 또 맛을 보니까. 소금 간 하지 마시고, 된장과 조선장으로 간을 맞추세요. 조선장은 조금만 치시고, 여기 배추에, 배추김치에 간이 들었기 때문에 간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네, 오늘 이거 맛있는 저희들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. 오늘 돼지 등뼈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셔요. 감사합니다.